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슬렌더리나 시리즈를 하나하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슬렌더리나 1에 이어 오늘은 그두 번째로 나온 하우스 오브 슬렌더리나. 제가 오늘은 슬렌더리나의 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나는 슬렌더리나의 진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인공은 아마 뭔가 기자인 것 같기도 해요. 슬렌더리나 가족들은 그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자기 발로 직접 슬렌더리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아, 이러면 꼭 죽던데 말이죠. 시작하자마자 슬렌더리가 반겨줍니다, 저를. 자, 여덟 조각의 사진 조각을 찾아야 돼요. 뒤져봅시다. 와, 저 피자국 뭐야? 문이 자동으로 열리냐? 과연 이곳에서 슬렌더리나 가족들의 진실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쪽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자, 이런 게다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슬렌더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인 것 같고요. 뭐야? 이것도 슬렌더리나 그린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쎄합니다. 아, 다 그녀가 그렸던 작품이네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기괴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슬렌더리 잘 살았나 보네요? 집이 왜 이렇게 커? 심지어 2층짜리 집인 것 같은데요? 뭐야, 슬렌더리 금수저였네. 자, 어떤 방에 들어왔습니다, 또. 와. 착착 튀어나오세요. 슬렌더리나 엄마다. 슬렌더리나 엄마가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해요. 그레니의 딸이죠? 여기 대고 이제 한번 뒤져봅시다. 어?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인데. 뭐야. 와, 문 잠겼어, 문 잠겼어. 와, 씨. 나 갑시다. 보내줘. 슬렌더리는 엄마 아니에요?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그쪽에서 뭐하고 계시나요? 예? 우와! 제발 갑툭튀 좀 그만. 일단 이쪽 방은 뒤졌고요. 여기가 침실이군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완전 길치라서 솔직히 지도를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뭔 책이죠? 혹시 뭐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가? 야야야야. 갈게요. 이거다, 이거다. 아, 이 그림 조각을 발견을 했어요. 오케이. 키 하나 썼습니다.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은 다 뒤져봤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있던 곳이고요. 뭐야, 열쇠가 여기 있었네. 여기 아까 제가 문 잠겨서 못 열었었죠? 자, 여기 무조건 하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뭐야. 아, 이런 데 숨겨놨네? 야, 꼼꼼히 뒤져봐야겠어요. 앞뒤를 좀 좌우로 잘 살피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2층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야. 와, 이럴 수가. 게임이 튀겨버렸어요. 다시 빠르게 진행할게요. 야, 이번 판은 굉장히 순조롭네요. 벌써 네 조각 찾았어요. 개꿀이죠. 마, 뭘 쳐다보십니까? 아씨, 뭐 엄마도 있네. 그래도 벌써 반 찾았습니다, 이번 판은. 페이스 좋아요, 완전 좋아. 오케이. 아까 뒤지지 못했던 그 부엌 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좋아, 키도 하나 있겠다. 부엌 써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무조건 하나 있겠죠? 하나 있다. 나이스. 가자, 이거 먹어보자. 오케이, 5개, 3개만 더 찾으면 됩니다. 어디다 숨겨놓은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3개만 더 모으면 이 캐비넷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디 안 뒤져봤죠?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느낌 굉장히 쎄합니다, 이거.
오케이. 2층 올라왔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여기다 키를 썼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손해봤어, 손해봤어. 오케이. 키 하나. 자, 이거 꿈꾸는 거 아니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갈게, 갈게, 갈게. 간다고요! 자, 1층까지 빠르게 뒤져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슬렌더 어머님. 염치불가 좀 뭐 좀 알아보려고 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나가도 되죠? 와, 근데 집 겁나 넓네. 2층에 지하까지 딸려있는 집인데 여기서 3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청소하기 겁나 힘들었겠다. 아니 근데 하긴 이 정도면은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자, 두 개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가정부랑 집사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죠? 슬렌더리나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습이랑 조금 다르죠? 야, 이거 어렸을 때도 굉장히 섬뜩하게 생겼네. 오, 나이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꼭 그런데 이런 이 한계 때문에 못 깨더라고요. 지하실로 간다! 와, 지금 한 조각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항이 굉장히 거세졌어요. 한 조각 남았다. 한 조각이요? 오케이, 열쇠 하나. 이 밑에서 뭔가 막혀있는 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자. 자, 지하실, 지하실. 문 열어, 문 열어, 마! 지하실 키가 따로 있어요? 와, 잠깐만, 그러면은. 야, 갑자기 지하실 키라니, 뭔 소리야, 이게! 지하실 키, 지하실 키. 아, 이거 거의 다 깼는데 여기서 못 깨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무조건 깨야 돼요. 아, 지하실 키, 지하실 키. 왜, 문 열어줘. 아, 진짜. 아, 씨, 어디 있는 거 되지? 오! 오! 뭐야? 아, 오케이, 일단은. 가봅시다. 좋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가자. 빨리 나가자. 무서워 죽겠어, 이제. 이게 지하실 키였구나? 일단 지하실 키 열었습니다. 여기도 집이 상당히 많네요. 와, 지하실은 또 왜 이렇게 넓어? 예? 뭐야? 웬 상자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걸까요? 진짜 이번에는 이 장소에서 슬렌더리나의 비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오! 보내주세요. 상자 뭐야? 아, 뭐 아무것도 없어. 아, 뭐 하는 곳인데요, 여기. 뭘 찾으라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여기가 진짜 마지막 방이에요. 뭐 망치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 버스 뿌기려면. 와, 이거 원보다 훨씬 복잡하고 맵이 크니까 일단 어렵네요. 아, 다 발견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띠용스? 아! 좋아, 빠루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면은 저 문을 쪼개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짜 탈출한다. 마지막이야. 분명히 이제 마지막 겁니다. 보내줘. 나를 좀 보내줘. 간다! 문 열어. 야, 마지막 방이에요. 혹시 느낌 쎄한데? 이상한데? 오케이, 상자 발견. 뭐야? 뭐죠? 무려 슬렌더리나 가족들의 사진이네요. 슬렌더리나, 그리고 슬렌더리나 엄마, 아빠까지.
와, 이곳에서 가족들의 생전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터치를 해봅시다.